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나쁘진 않죠. 얘네들이 좀 버텨내고 있는 모습도 나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모 신소재도만 놓고 본다라고 해도 얘가 여기를 버텼습니다. 예, 여기까지 밀려 내려가지 않았죠. 일단은 우리가 이 라인 근처를 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저항을 뭐 이렇게 쉽게 돌파하면 저항은 아니겠죠. 얘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보여줬던 이 저항 구간을 뭐 쉽게 돌파해서 막 올라가면 강력한 호재라든지 아니면 업황에 강력한 지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라인을 쉽게 돌파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18만원 라인을 돌파해서 조금 욕심 같으면 20만원 정도로 터치하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뭐지되든 이 라인을 딱 돌파해서 이런 액션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이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들을 조금 높여볼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내가 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를 조금 길게 놓고 가는 관점이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뭐 어디에서 들어가든 크게 상관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내가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들어갔을 때, 그리고 나중에 얘가 주가가 올라갔을 때 조금이라도 더 큰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요 정도 라인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요 정도 라인을. 이게 일전에도 한번 제가 요거를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얘가 지금 고점이 여기고 저점이 여기죠. 그 다음에 여기가 3분의 1 지점, 여기가 3분의 2 지점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라인이 뭐 딱 우연찮지는 모르겠지만 이 고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중간치잖아요. 얘가 여기까지 너무 다이렉트로 올라왔어요. 눌림을 받는다 했을 때 여기까지 눌림이 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 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거를 조금 바꿔볼까요? 요거를 요렇게. 예, 요렇게 해갖고 여기에서 내가 한번 좀 들어가 본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그림을 놓고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기술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는 구간, 그리고 여기서 중간적으로 더 크게 올라가면 여기 중간치잖아요. 2분의 1 가격대. 2분의 1 가격대까지 왔다가 눌림을 받을 때 여기에서 눌림이 완성이 되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갈 수 있다 라는 개념이에요. 우리 이런 것들 많이 알고 있잖아요. 올라갈 때 떨어지고 올라갈 때 떨어지고 이렇게 이런 것들 보이시죠?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이런 거예요. 얘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보여준 거예요. 우리는 요걸 기다리고 있는 거고 요 라인을 여기로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다시 반등 나올 때 어떻게 된다? 여기 라인을,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요 고점 라인을 돌파하는 요 구간까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요거를 노리고 있는데 지금의 요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 다시요. 요 자리는 요 자리인 거고 눌리는 요 구간, 우리가 원하는 이 구간은 이 눌리는 자리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뭘 원한다? 여기를 돌파하는, 여기를 돌파하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승의 추세대를 보고선 매매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닐 수는 있겠죠. 네, 그거는 뭐 나중 문제고, 일단은 뭐 과거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예상을 하고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괜찮죠. 일단 2차 전지는 뭐 악재라고 할까요? 호재라고 할까요? 뭐 딱히 보이는 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씩 나와주고 있는 거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사업은 맞아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코스모 신소재를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한다라고 했을 때 보여주는 자리인 거지, 내가 정말로 얘를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끌고 가겠다 하시면은 솔직히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고 여기면 어떻습니까? 내가 여유가 될 때마다 물량을 조금씩 매수해서 물량을 채워나가면 되는 구간이고, 어차피 내가 이 주가가 결국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갈 거야, 나는 지금 여기에 있어, 그러면 결과만 놓고 보면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런 식으로 갈 때 내가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여기서 사든 그렇게 큰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사도 주가는 여기까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쵸? 예, 그 정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야, 떨어졌고 리바운딩 나왔고 눌림 받고 올라가려고 할 때 보여주는 그 눌림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기서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25%를 목표로 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이번 주도 성공했고요. 다음 주도 당연히 성공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 클릭하시고 화면 연결될 때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고 저희랑 다음 주에 같이 매매를 하면 돼요. 내일이 쉬는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죠? 지금 당장 뭐 하셔야 됩니까? 눌러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희 월요일 날 아침 9시에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면 되는데 이 종목은요, 여러분 VIP랑 동일한 4개에서 5 종목을 들어갈 겁니다. 물론 월요일 날 한꺼번에 다 들어간다 그거는 아니고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저희가 이 정도 숫자로 매매를 해서 이 목표를 달성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종목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당장 무료 종목 신청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고생하셨습니다.